자,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팀장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또 우리 요즘 사태에 가장 또 최적화된 게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허 팀장님도 이런 변동성은 처음이시죠? 2008년도에 이 정도였나요? 네. 네, 네. 아니 근데 그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렸지 이렇게 네, 네, 그렇죠. 오르내리는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지금이 훨씬 더 좀 심적으로는 타격이 좀 큰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아.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2008년 리만 터지기 전에 사실 2007년도부터 약간 서프라임 문제가 있을 거다 있을 네, 거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네. 있었고 그렇죠. 지표들이 꺾이면서 약간 미국 시장은 고점을 찍고 한 1년 가까이 이제 쉬었다가 네. 조정을 보다가 리만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네. 예고가 네. 좀 있었죠. 네. 그리고 그해 3월인가에 베어스턴스 도산이 있었고. 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런 폭락장은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그리고 저도 그렇죠. 좀 느끼는 공포가 좀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오늘 정확하게 좀 이제 진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혼내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우리 허시안 위원님과 함께. 자, 일단 지금 현재 그 뭐 변동성은 역대급이다 이거죠. 역대급이다. 그건 이제 일단 장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죠. 성격 구조랄까.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썼던 이유는 이게 이제 그 이번에 어떤 주가 하락이 이제 금융 위기냐 아니냐를 네. 좀 가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쓴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20, 30% 이상 이렇게 빠졌는데. 네. 미국 시장의 이제 통상적인 조정, 그러니까 상승장에서의 조정은 한 10에서 15%고 약세장은 이제 한 30에서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굉장히 심각한 어떤 금융 위기, 특히 뭐 2008년 금융 위기라든가 네. 뭐 대공황이라든가 뭐 IT 버블 때 이때는 이제 미국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한 60% 가까이 주가가 빠지고요. 2007년 금융 위기가 52.6%. 네. 사라졌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50-60% 이상 주가가 좀 빠지게 네.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몇 번의 아주 이례적인 금융 위기를 제외하면 네. 미국 시장이 약세장이었지만 고점 대비 한 30에서 40%를 크게 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물론 금융위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여기서 네. 금융위기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사실은 여기서 좀 더 많이 빠질 거고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가 있긴 하겠으나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덜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금융위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좀 좀 가늠해보고자 라고 해서 좀 자료를 쓴 거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금융위기로 보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네.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는가를 예. 살펴보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금융위기라는 것은 이제 종양이라고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위기는 종양이다. 예. 그러니까 부채 레버리지라는 어떤 종양이 몸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수술을 꼭 해야만 하고 없어져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어떤 금융위기에서의 주가 조정은 한 50에서 60% 계속 주가가 빠지면서 기간도 거의 2년에서 3년 이상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째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또 항암 치료를 해야 종양이니까 그러려면 2, 3년은 저 좋게 환자로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고점 대비해서 2, 30% 이상 빠졌다가 또 한 2, 3개월 동안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한 번 더 20, 30% 이상의 충격이 예. 있으면서 예.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거의 어떤 금융위기 또는 IT 버블 붕괴 이럴 때는 사실 좀 종양에 가깝고 예. 지금은 어떤 몸에 뭐 대단한 이상이 있다라기보다는 예. 갑자기 좀 심근경색, 좀 피가 안 통해서 그
이러한 최근의 어떤 사태로 인해서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심근경색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심근경색이 가벼운 병은 아니죠. 잘못하면 돌연사할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지만 예. 이거는 또 빨리만 잘 치유를 하게 되면 예. 생존 확률이 또 높은 병이기 때문에 이 종양하고 심근경색은 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금융위기보다는 뭐 좀 다르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자료는 좀 써봤습니다. 아니, 이 위기가 심근경색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심근경색이 올라 그래요. 지금 이것 때문에 심근경색 온다는 분들이 네. 많은데, 근데 저는 종양이나 심근경색이나 이게 중증 경증의 구분은 못 하겠는데, 특히 중년 남성들은 심근경색을 더 갈 수도 네. 있죠. 네. 근데 이제 잘못 걸리면 뭐 돌아가시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마비가 오든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스텐트인가요? 스텐트? 예. 예. 그래서 저도 심근경색이 결코 가벼운 경증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예. 이게 갑자기 왔다 이런 의미인 예. 거군요. 예. 그러니까 종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쌓여갖고 이제 그 암세포가 커지는 반면에 얘는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왔는데 요거는 잘 넘기면 넘길 수도 있는 가능성은 예. 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려고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그 과거의 금융위기랑 지금이랑 예,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좀 살펴봤습니다. 네. 과거 금융위기와 공통점과 차이점. 예. 차이점은 이제 결국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확실히 이제 부채 문제, 특히 가계 부채, 서프라임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의 버블과 이제 부채 문제에서 분명히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미국의 어떤 회사채 시장이 조금 불안하고 네. 사실 뭐 레버리지 론이라든가 CLO 시장이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뭐 그 과거만큼의 어떤 그런 과도한 부채 과잉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이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또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공통점은 정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8년에도 저희가 지금은 뭐 제로금리, 뭐 QE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사실 본격적인 정책들이 막 터져 나온 것은 굉장히 사태가 악화된 다음에 맞습니다. 정책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2008년의 정치적인 상황과 지금의 정치 상황이 약간 유사한 게 그때도 선거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부시 대통령이 2기 말기였기 때문에 예. 완전히 레임덕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책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없었고 예. 대신에 민주당은 또 그때도 하원도 민주당이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정책의 어떤 결정 자체가 굉장히 더디고 잘 안 됐었습니다. 지금도 좀 비슷한 거죠. 네. 지금은 특히 재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민주당의 견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그렇죠. 것 같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네. 민주당의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꼭 필요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나오더라도 좀 더 많이 나빠져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 2008년이랑 지금이랑 좀 비슷한 측면도 좀 있겠다 시기적으로 안 좋군요. 예. 그 다른 점 아니 같은 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점들이 이제 같은 점이고 맞죠? 네. 네. 그 같은 점 다른 점 뭐 대충 이제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추가 하락이 충분히 예상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근데 주가 자체로 보면 저는 이제 거의 멈출 시점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오늘 아침 미국 시장이 막 12%씩 13%씩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저도 자신 없고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네. 보통 IT 버블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고점 대비 한 30% 이상 주가가 빠지면은 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50% 60% 빠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도 그렇고 주가 하락도 일정 부분은 좀 소강 국면에 좀 진입할 시점은 되지 않았느냐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거 고려하셨다기보다는 일단 그 고점 대비 하락의 수준을 보고 네.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어쨌든 한번 쉬어갈 때는 된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그러니까 거죠? 전례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예.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전제를 달아드립니다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전례가 별로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이제 분석가들, 애널리스트의 전제는 이 상황이 대체로 다른 그 유사한 상황과 흡사하게 흘러갈 거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대략 한 뭐 8년 전 수준 정도? 그 정도로 돌아간 거죠? 네. 이제 뭐 기업 가치라든지 뭐 이런 걸로 따져보자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혹시 판단하십니까? 그 과거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기업 이익하고 네. 그 해 연도의 어떤 주가의 고점과 저점 이런 것들이나 이제 일평균 주가 이렇게 좀 그려보면은 생각보다 기업의 이익과 주가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원래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코스피 영업이익이 한 160조, 170조 요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작년이 130조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뭐 한 20, 30%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연초에 기대였었고 네. 그게 따라서 과거의 어떤 그 패턴으로 보면은 주가는 한 2,200에서 2,300 요 정도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합리적인 네.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가정들, 그런 기대들이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의 어떤 이익에 그를 반영을 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올해 기업 이익이 작년보다도 하나도 못 는다. 예. 이익이 빵이다. 예. 라고 보면은 사실 이제 2005년, 6년 정도 주가 수준입니다. 예. 이제 그때의 주가가 한 1800에서 한 2200 요 정도였었고요. 예. 네. 만약에 이제 그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한 2011년에서 14년 그러니까 코스피 영업이익이 한 110에서 한 120조 사이 네. 이 정도로 줄어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작년보다도 기업 이익이 약 한 10에서 20% 정도 줄어든다. 라고 하면은 한 1600에서 한 2000 또는 2000 초반 정도의 주가 네. 수준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경험했던 지난주에 1680이라는 주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1700대의 주가는 올해 기업 이익이 느는 게 아니라 네. 적어도 한 10에서 한 15% 정도 감소한다라는 거를 반영한 주가인데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합리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한국 기업 이익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하향이 별로 크진 않고 네. 특히 최근에 자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서버에 대한 수요 때문에 네. 반도체 가격 자체는 크게 손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반도체 이익이 그래도 뭐 적어도 올해 한 10% 20% 난다. 근데 나머지 다른 산업들이 한 20, 30% 이상 이익이 준다라고 해서 가중평균을 해보면은 네. 딱 한 10%에 한 15% 정도 감익 정도의 계산이 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라고 하면 지금 한 1600, 1700 정도의 주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물론 뭐 지금 시장이 워낙 뭐 예측하기도 힘들고 지금의 상황 자체가 뭐 과거의 어떤 틀로 보는 것이 굉장히 좀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한국의 기업들은 한 20% 그렇지만 반도체는 그래도 뭐 한 10% 정도 이익이 난다라는 어떤 전제가 이익 증액 증가한다. 예, 예, 그 정도. 근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호 위원님?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물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제가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두 달 안에 평상시로 돌아간다라는 전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 반도체 가격이 안 빠지는 게 무슨 수요가 왕성해서 뭐 아까 이제 재택근무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기보다는 공급 쪽의 차질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고정 거래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빠지는 거지 이게 조금 장기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재택근무 때문에 늘어나는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서 훼손되는 수요가 훨씬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섣불리 반도체 쪽에서의 이익의 증가를 전제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과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것들이 10%, 20% 주는데 반도체만 10% 늘 수 있다. 이건 좀 조금 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 전제는 네. 상반기는 굉장히 안 좋지만 하반기는
좀 덜할 거다라는 네. 가정이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코스피 영업이익이 뭐 10%가 아니라 20-30% 이상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가정에서는 그 가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는 이제 2010년 이전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500대 이 정도까지도 이제 계산이 좀 되게 되는데 네. 일단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지금 뭐 하기에는 아직까지 하반기에 대한 예. 전망까지도 좀 불안하게 보기에는 좀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남지 않았느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조금씩 이 그 신규 환자들에 대한 숫자도 약간 좀 줄고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또 너무 또 포기하는 것도 너무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연초에 벌어진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숫자를 다루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지금 제가 3월 중순이라고 말씀드린 아직도 지금 1분기가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바라건대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이제 평상시로 복귀하는 수순이 굉장히 빠르면 빠를수록 저 수요의 어떤 이연 수요 이런 것들이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를 기자회견 중에서 하던데 그런 걸 기대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 허지환 위원님과 지금 이제 최악 상황을 다 반영한 건 아닌 거죠, 지금.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뭐 이런 데가 더 최악으로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들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더 힘들어집니까? 아니면 그들 힘든 만큼 힘듭니까? 그래도 저희는 이미 이제 조금 먼저 반영을 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더 힘들기보다는 뭐 비슷하게 힘들거나 아니면 조금 덜 힘들거나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줄어들면은 그 휴유증이 굉장히 좀 크게 추후에도 좀 진행이 되는 것은 맞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먼저 그래도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그 경험을 했고 지금은 그 다른 국가들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하락도 중국이나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덜한 측면들이 사실 좀 거기서 이제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오른 게 없어서 그런 면도 많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뭐 이제 좀 많이 달리다 보니까 네. 약간 비싸진 측면들도 사실 있었는데 이게 기대들이 이제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행의 제한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유럽에서 미국 못 들어가게 하고 유럽 내에서도 이제 어제 EU가 그런 네. 조치를 하잖아요. 필요 없는 불효불급한 그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움직인다는 건 사실 교역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니까 사실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해서 정말 희망적으로 생각해서 걱정했던 것 단기간에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조치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그 후유증은 마무리되는 국면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조치들로 지금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정상적인 경제활동 수준에서 하면서 이게 줄어들어서 마무리가 되는 거하고 극단적인 조치를 해서 극약 처방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그게 이제 지금 주가가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중국 시장이 빠진 이유도 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반영한 거라고 보는 게 사실 뭐 중국 지표가 좋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었던 거고 예. 다 나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숫자가 소매판매나 이런 지표들이 마이너스 20이 찍히는 걸 보고 예. 아 이거는 그래도 중국이 나름대로는 지금 한 자릿수 때 뭐 두 자릿수 때로 신규 환자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통제가 풀리고 숫자가 좀 줄어도 실제로 이제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은 꽤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게 그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이제 그 방향 자체가 더 나빠지기보다는 덜 나빠진다라는 것 자체가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는 거고 그게 지금 상반기 굉장히 안 좋지만 하반기까지도 이제 이런 모습이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것도 약간 좀 더 과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채팅창에 저 질문 들어와서 하나만 좀 여쭤보면 이번 그 유가 하락이잖아요. 네. 유가 하락이 이 경기 막 침체되고 있는 거에 원인입니까? 아니면 결과입니까? 지금은 약간 결과인 측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유가 하락이? 네. 근데 이제 뭐 유가 하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공급 부위의 시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조그마한 어떤 충격에도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다 보니 네. 이게 최근에 어떤 그 이런 일련의 사태들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유가를 더 밀어뜨리고 있는 걸로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과거에 사실 이렇게 유가가 나빠졌을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유가가 빠진 만큼 그 선진국들은 실질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과거에 좀 생겼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15년, 16년에 보시면 유가가 반등한 이후에 2017년, 18년까지 이제 미국 경기나 유럽 경기가 그나마 반등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어떤 힘의 여러 힘들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우디나 이런 그 오펙 간의 어떤 그 이권 다툼뿐만 아니라 수요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재 뭐 장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호주가 일단 플러스 권역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호주가요? 예. 미국이 11% 빠졌는데 미국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10% 올랐기 때문에 예, 그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계속 빠졌고 미국은 금요일 날 굉장히 크게 올랐죠. 9.몇% 오르고 다시 그거를 이제 반납 조금 더 반납한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을 비롯한 선물 지수도 소폭이지만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허 의원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어차피 글로벌 스트라티지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픈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고 뭐 부분적으로 뭐 현금화를 하라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굉장히 유력하게 좀 설득력이 있는 게 본인의 포트폴리오는 재조정을 하는 리밸런싱 하는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뭔가 이제 반등 국면에 확실하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글로벌을 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단기간에는 미국이 한국보다 더 많이 빠졌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을 그렇게 사고 싶어 했던 분들이 지금 속으로 굉장히 두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한 가지는 겁도 나는데 한 가지는 야 좀만 더 빠져 내가 한번 들어가줄게 애플 한번 들어간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참다 아유 이제 미국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한국의 대표주 그들 주식과 개를 같이 하는 삼성전자를 사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허위형 같으면은 반등을 예상한다 지금 반등이 될 거란 얘기가 아니라 반등을 예상하는 분 입장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저는 미국 주식 을 선택하는 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이제 전부 다 뭐 모든 섹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경기가 좀 나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미국에 훨씬 더 많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미국이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이 좀 더 우선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달러라는 측면들도 사실 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달러가 스마일 커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대단히 좋아도 달러는 강하고 경기가 나빠도 그렇죠. 또 의외로 또 안전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또 달러가 강한 예.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가 뭐 어쨌든 이번 사태 이후에 굉장히 더디게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현금성이 크면서도 좀 안정적인 주식은 기업들은 결국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에서도 조금 더 그 선별한다면 어느 쪽? 왜냐하면 가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소비재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네. 그런데 지금은 염두에 두고 있는 섹터가 어느 쪽입니까? 지금은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입니다. 네. 뭐예요? 필수 소비재가?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것들인데요. 아, 그게 필수 소비재예요? 헬스케어가 이제 제약 바이오고. 네. 필수 소비재는 뭐죠? 아, 필수 소비재는 음식료? 이제 음식료들이죠. 네. 그러니까 음식료? 지금 그 미국에서의나 유럽에서의 정책도 불필요한 것들은 하지 말라라는 건데. 그렇죠. 꼭 필요한 것들은 결국은 생활과 밀접한 네.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필수 소비재 쪽은 또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네. 보고 오히려 뭐 지금 뭐 부분적인지 전면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상당수의 할인마트 이런 데서 사재기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고 예를 들면 여가 이런 것들은 뭐 하지 말라는 건데 어차피 먹고 쓰고 닦고 뭐 이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쪽에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린 거죠. 미국의 필수 소비재는 뭐예요? 라면 회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빵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빵 회사? 뭐 PNG 같은 네. 것들. PNG? 네. PNG. 아, 뭐 세제 뭐 이런 거? 닦아야 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네. 똑같습니다. 우리나 미국이나. 네. 아, 휴지 회사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예, 네. 꼭 필요로 한. 아. 그러니까 경기와는 상관없이 방어적인 좀 방어적인 그런 섹터들이. 그런데 저는 좀 의외의 대답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국면에서는 주식 사지 말라는 건데 방어적인 주식보다도 이게 마무리되는 국면이면 좀 다른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빠진 국면 중에서 예전 주도주 뭐 애플, 페이스북 혹은 뭐 아마존, 구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아. 다시 반등하는 시점을 다시 우리가 반등한다. 정했다면. 예. 네. 물론 반등한다라는 게 좀 확실해지면은 예, 반등한다면 기존 주도주가 좀 셀 것 같은 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미국의 주도주로 보일 수 있는 뭐 애플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업체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어떻게 보면 약간 안전한 예,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경기 회복이나 주식시장 회복이 좀 느릴 경우에는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눈높이도 약간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팡류의 주식들 중에 보면은 조금 비쌌던 주식들,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것들은 약간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 팡 내에서도. 예. 그래서 현금 있으면서 좀 밸류에이션이 적절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크게 비싸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미국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소비재 업체들은 또 생각보다 또 많이 이 4차 산업과 많이 연동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는 또 그로스가 또 괜찮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업종들이 좀 그 좀 길게 가기에 좀 투자하기에 좀 길게 투자하기에 좀 더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필수 소비재 그 캔 음식 만드는데 이런 데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막 급등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반등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이게 장기화된다고 보면? 아, 당연히 좋겠죠. 뭐 유동 골뱅이. 네.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그 네. 우리 저 잘 아시는지 아신가요? 저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위원이라고. 네, 잘 비슷한 알죠.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후배시죠? 박석준 의원이 후배, 예, 후배 되시는데 훌륭한 후배입니다. 예. 예, 근데 지난번에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도 뭐 대충 그때는 뭐 연준이 이렇게 긴급하게 100BP 낮추면서 이번 지난 주말에 할 줄 몰랐으니까 아마도 이제 연준에서 17, 18 예정돼 있던 FOMC에서 금리를 낮추는 그 국면 정도가 단기적으로 바닥권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얘기를 했어요. 제 기억에는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거 글로벌 브랜드로서 돼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이 기술적인 네. 그런 걸 붙이는 네. 그런 기업들 네. 네. 스타벅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허재환 의원도 한번 나오셨을 때 스타벅스니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셔서 뭐 다른 회사의 어떤 비슷한 일을 하는 후배의 어떤 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좀 실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임프레시브해서 한번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또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중국을 사라 그래가지고 중국의 뭐 4차 산업 뭐 이런 거.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왜냐면 나이키 같은 경우는 어제 뉴스 불러보니까 저 다 셧다운 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매장을. 매장을. 네. 굉장히 큰 악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뷰를 갖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구경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 이제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 또는 이제 경기가 정상화됐을 때 예.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산업의 재편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저금리가 굉장히 오래 되고 계속 연준이 돈을 공급을 하면서 사실 구조조정 다음 구조조정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좋든 싫든 한계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한국에서도 보면은 여행업체들 되게 조그마한 여행업체들이 다 대부분 다 문 닫으면서 네.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들부터 재편이 네. 되고 있는데 네. 아마 이번 사태 이후 경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또 산업의 재편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선두에 있는 업체들과 그렇지 않은 업체들 간의 간격이 훨씬 더 벌어질 거죠?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IT나 이런 신기술과 접목을 해가지고 네. 사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신발 만들고 음식 만들고 크게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네. 어떤 기업의 운영 방식이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훨씬 예. 더 효율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제 그 업종 내에서의 지위가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비교 경쟁력을 갖는. 예.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 뭐 또는 이런 업체들이 지금은 영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겠지만 예. 사실 나이키 이 밑에 있는 다른 기업들은 훨씬 더 힘들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사실 이런 기간들이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은 예.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요. 예. 그러면 사실 오히려 소위 말하는 1위에 있는 기업들의 지위는 아마 반년 뒤에 보면 훨씬 더 강해져 있을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의 예를 드셨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뭐 자금력이라든지 세일즈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파생된 어떤 기술을 붙인 상태에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파는데 급급한 회사와의 격차가 이번 사태가 거죠. 끝난 다음에 한번 봐라. 확실히 벌어질 거다. 이런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거의 예. 비슷한 맥락에서 네. 말씀하셨는데 한번 관심 있게 그런 네. 지금 사실한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서 어떤 투자의 관점을 한번 공유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사시기도 아마 힘들 거예요. 지금 자 우리 허지환 위원님 모시고 지금 금융위기와 다른 지금의 이제 위기 상황 좀 진단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산업이 좀 재편될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한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유진 투자증권이죠. 글로벌 매크로팀의 허지환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